시장을 찾았는데요. 제철 먹거리가 반겨주는 전통시장. 김장철을 맞아 시장도 덩달아 분주해졌습니다. 그런데 장은 안 보고 시장 입구에서 서성이는 허영 씨. 아니, 누구 기다리세요? 예. 힘 좀 쓸 것도 있고 할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딱 불렀습니다. 아이고, 참 올 때가 됐는데. 아버님. 아이고. 바쁜데 불렀지? 아, 예. 그래, 잘 왔어. 아예. 든든하게 했고 왔네. 예, 여기는 웬일로? 우리 쪽 할 일이 좀 많아. 저기, 우리 사위입니다, 사위. 우리 딸이 그 지방에 출장을 가서 좀 혼자서 좀 심심할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불렀습니다. 보니까 그냥 탄탄하네. 운동 많이 한 모양이지? 열심히 했어. 우리 열심히 했죠. 그래, 열심히 했어. 같이. 네. 그래. 어디 가면 돼요? 어? 뭘 하면 따라와. 듬직한 사위와 함께하니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는데요. 김호영, 이민재 씨 부부는 매년 김장철마다 싱싱한 재료들로 건강한 김치를 담아왔다는데요. 감사합니다. 예예. 많이 파세요. 예. 많이 파세요. 고맙습니다. 예. 아이고, 좋다. 깐깐하게 장보기를 마친 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 어머니. 어? 아니, 사위가 왜 와? 안녕하세요. 아, 장보하고 그랬더니. 아이고, 고생했네 또. 사위가 힘 좀 썼지. 아유, 또 부려먹었구만. 혼자 있으면 심심하잖아. 그래, 자, 옷 갈아입어. 옷 갈아입어야지. 뭐 하면 될까? 뭐부터? 나왔어? 사위는 채칼로 무채 조금 썰고 자기는 이거 해. 석바지 넣을 거. 김장 전쟁에 앞서 장비부터 챙기는 두 사람. 가족이 함께하니 김장 스트레스도 제로겠죠.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다하고 있는 사위. 정섭이 잘하네, 이서방. 와, 좀 하는데 자기보다 낫다. 근육 봐. 운동 많이 하지 요새? 그럼요. 혼자 있을 때 운동 많이 해. 아이고, 나도 저 근육 좀 있어. 그래도 이거 봐봐. 아저씨 간죽 얼렁 이거나 하셔. 그렇죠. 어이 사위. 네. 나가 한번 떠볼까? 뭘요? 응? 뭘요? 사실로 한번 할까? 또 쓸데없는 짓 한다. 할 시름이 될까? 아니 나 이제 나와라. 나와라. 한번 해. 아이 저 말 나온 김에 한번 하자. 자, 해봐. 아버님은 저한테 안 될 텐데. 아, 그래서 한번 해보자니까. 아, 네. 김장하다 말고 어쩌다 팔씨름 대결. 50대 사위에게 당당히 도전장을 내민 77세 김호영. 봐주기 없기야. 자, 응? 자. 원. 응, 두. 봐주지 마. 응. 투. 자.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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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